안녕하세요. 영글로비스 아나운서 박은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산뜻한 봄을 알리는 3월부터는 새로운 영글로비스 아나운서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여러분,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소개할게요. 회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 뉴스. 현대글로비스의 대가족, TPL 운영 1팀을 소개합니다. 수제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한 선남선녀 소식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2018 신입사원 입사 축하 행사 개최. 영글로비스 6기 발대식 개최. 2018 신입사원 축하 행사가 지난 27일 역삼동 라우마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사원 42명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환영사, 사령장 수여, 공연, 편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입사원은 지난 7주간 그룹 교육과 당사 입문 교육, 주요 사업장 현장 실습 등을 마치고 오늘부터 각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 대학생 기자단인 영글로비스 6기가 선발됐습니다. 영글로비스 6기의 발대식은 지난 2월 23일 현대글로비스 본사에서 개최됐는데요. 14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영글로비스는 올해 12월까지 현대글로비스 국내 사업장 및 주요 행사를 취재합니다. 또한 오토벨, 럭비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영글로비스가 제작한 콘텐츠는 영글로비스 블로그, 페이스북 등 현대글로비스 SNS 채널 및 사보, 현대자동차그룹 블로그 등에 공개됩니다. 영글로비스의 취재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찾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 팀은 이런 팀!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아, 이거 끼면서 하는 거 네? 이거요? 아, 이거 되게 멋이야. 네? 이게 패션이에요. 제 패션이에요. 오늘 만나볼 팀은 현대글로비스의 대가족, 바로 TPL 운영 1팀입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는 인터뷰 시간,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TPL 운영 1팀의 신입사원 3남매고요. 저는 둘째를 맡고 있는 황세창이라고 합니다. 막내 온타 박민주라고 합니다. 막내 중에 장남을 맡고 있는 신환성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 팀은 저희 회사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TPL 일반 물류랑 자동차 부품 물류를 같이 하고 있는 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가 설명. 그냥 제가 할게요. 일반 물류 같은 경우는 가구 그리고 유류 뭐 건자재 등등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물류는 CC랑 자동차 부품 관련 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해병대. 저희가 점 찍어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그 황세창 사원님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해병대 황세창 사원님보다 기수가 더 선배인 해병대 분이 와가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회사 생활에서. 이게 회사 생활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선배로서 잘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위에 선배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세대에 그 나눠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은 정말 전사에서 아마 가장 사람들이 좋은 팀 같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도와가면서 굉장히 우애 깊게 지내고 있는데요. 올해도 서로 행복하게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TPL 운영 1팀은 기상청이다. 네. 저희 글로비스가 종합 물류유통 기업으로서 주로 저희 팀에서 육상 운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겨울에 폭설 같은 경우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게 저희 팀이거든요. 뭐 어쩌면 기상청 직원들보다도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는 셋 다 저희 팀 모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조영민 과장님. 조영민 과장님 사랑합니다. 그냥 좀 편하게 뭐 알아서 편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불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뭐 편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신입사원들이랑 후배들이 좀 다 못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18년도에는 더 고생할 거니까 아니, 장난이고 18년도에도 더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회사 생활했으면 좋겠다. 아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훌륭한 아빠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6개월 정도 됐어요. 뭐야, 뭐라고 부끄럽지? 아들한테 하는 건데. 아들한테 하는 건데. 아, 서진아, 아빠가 잘 나, 천천히 나. 이게 왜냐면 영상 편지. 이게 힘든 이유, 너는 힘든 이유를 알잖아. 왜냐면 저기 다른 층에서 와이프 되는 분이 보고 있을 것. 선배님 사랑하고요. 내 아들 서진아 사랑한다. 자,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2018년에도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저녁 끝나고 나서 회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저희 모든 직원들하고 저랑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지만 웃을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이자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젊고 강한 팀, 올해도 멋지게 활약할 TPL 운영 1팀을 응원합니다. TPL 운영 1팀! TPL 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현대글로비스 사우들이 직접 수제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오늘의 케이크는 까망베르 치즈무스.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더 달콤했던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까망베르 치즈무스 만들 건데요. 오늘 베이킹 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험 보이고 실습하고 시험 보이고 실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최근에 베이킹 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저한테 빵도 많이 만들어주고 해서 먹고 저도 그 받은 게 고마워가지고 저도 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고 저는 뭐 여자친구 없기 때문에 혼자 살다 보니까는 닭도리탕이랑 김치찌개만 하다 보다 저 이런 새로운 이 빵을 만들으니까 새롭고 집에서 한번 혼자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게 초코 제노아즈를 CP 보시면 초코 제노아즈라고 나와 있는데요. 버터가 들어간 반죽을 제노아즈라고 해요. 수제 케이크 만들기 1단계. 달걀, 설탕을 넣고 핸드믹서로 휘핑합니다. 전부 다 넣을까요? 네,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총 두 팀으로 나눌 건데요. 세 팀, 두 팀에서 그래도 저희가 더 잘 만들지 않을까요? 너무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집에서 닭도리탕을 하고 친구들이 진짜 맛있다고 해서 저도 요리에 소질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자신 있습니다. 닭 손질하는 것도 남들은 우유에 불리지만 저 아예 물에 불리지만 저는 우유에 불리듯이 나만의 레시피를 한번 만들. 크림 상태 되게 좋은데요. 처음 하시는 거 같지 않습니까? 소질이 있으신데. 카페 차리기. 아직 너무 맛 많이 나왔다. 수제 케이크 만들기 2단계. 분말, 파우더, 버터, 우유를 섞어서 오븐에 구워주세요.
네, 저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수 분께 드리고 싶어요. 김효정 사원님이시고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든든해서 언니 실수도 많지만 이쁘게 봐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수제 케이크 만들기 3단계. 다 구워진 제노아즈를 슬라이스한 후 시럽을 바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저를 평가하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작년에 못했던 거 그리고 올해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해서 저로서도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젤라틴이 예민한 아이라서 생크림이 한꺼번에 다 들어. 수제 케이크 만들기 4단계. 까망베르 치즈, 생크림, 젤라틴 등을 섞고 층별로 발라주세요. 되게 처음 만드는데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케이크 정말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배워보니까 레시피를 잘 외워서 정량대로만 잘 한다면 잘 만들지 않을까. 마지막 쿠키 크런키를 뿌리고 냉동실에서 얼리면 완성. 짧은 시간 동안 재밌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랑 여자친구랑 같이 모슨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현대글로비스 사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글로비스 사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